요즘 가장 현실적인 그 양육 솔루션으로 많이 듣고 계실 텐데 요즘 저 자녀 교육은 이게 또 한 가정의 문제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회의 고민이자 우리 어른들의 고민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예. 그 자녀 수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줄어들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를 하나나 둘 낳을 때는 내가 모든 자원을 다 투자해서 잘 키워보겠다. 그렇죠.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키우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열심히 키우시는 만큼 그 결과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맞아요. 이게 이제 과제는 아닌데 뭔가 이렇게 아웃풋이 나오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아무래도 안 그러려고 하는데도 온 관심, 가족의 모든 기대, 이게 좀 또 갈 수밖에 없어요. 요즘 이제 제가 외동인데 집에 엄마 아빠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고. 그렇죠. 이런 가정의 아이들 중에 이런 애들을 봤어요. 시선이 안 오는 게 너무 익숙하지 않고 뭔가 무시받는 것 같고. 아 진짜요? 네. 이게 한마디로 좀 집안의 중심이 아이 그렇죠.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 아이도 본인이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당연하죠. 이제 그러면 이제 그게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이런 환경에서 자라면 이제 놀이터에 딱 가면 이제 그네 앞에 섭니다. 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아니 내가 타야 되는데 너 왜 그러고 있어? 이런 태도로. 그 교수님께도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아이들도 가끔 있다고 그래요. 요즘 많아졌습니다. 아, 더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뭐 학교에서 뭐가 안 되고 친구들하고 사회성 문제로 되게 많이 와요. 제가 이거 해보자 그러면 왜 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심하면 이렇게 하고 발로 차인 적도 있고요. 밀린 적도 있고. 이게 근데 좀 요즘 들어 그런 아이들이 좀 비율이 좀 더 많아진다라는 거. 아, 네. 그 한동안 이제 코로나로 인한 뭐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코로나 시기를 언제 겪었냐에 따라서 행동이 좀 다른데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기 전에 겪은 애들은 사회성 개발이 잘 안 됩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제 애들은 서로 어울려 놀면서 네, 어울리지는 못하니까. 예, 이제 사회적 기술을 개발하는데. 뭐 놀이터에 나가서 뭐 같이 놀자라든지 근데 이제 이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특히 내향적인 애들은 이제 사회성을 잘 못 배우고 외향적인 애들은 양보하는 걸 잘 못 배워요.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이제 고학년 때까지 코로나를 겪은 애들은 행동을 통제를 배워야 되는 시기거든요. 초등학교 1, 2, 3학년은 이게 통제를 못 배우니까 학교에 가서 화가 나면 화난 대로 행동을 합니다. 이게 학년에 따라서 사회성 미숙이 제일 두드러지는 학년이 있고 얘네들이 이제 중학교에 가면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그 좀 아이들이 변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교수님이 이게 과도한 마음 읽기가 또 이게 원인일 수 있다. 어디서 저도 뭐 들은 얘기인데 부정적인 어떤 사인을 주는 이야기들은 되도록이면 하지 마라. 아, 네. 예. 그래서 육아에서 없어진 얘기가 있는데요. 네네, 말들이 뭡니까? 안 돼.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안 돼 이런 것이 아이에게 주는 영향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그 이런 지침의 이야기들을 하지 말아라. 네. 예. 또 하나 더 없어졌어요. 뭐뭐 해. 예. 명령 아니. 예. 그러니까 뭐뭐 해라고 하면 안 되고 뭐뭐 해볼까? 권유.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옛날에는 우리가 문화적으로 감정을 굉장히 많이 억압했어요. 그래요. 이제 마저도 뭐 맞는구나 하고. 밥을 먹어도 밥 먹어라. 나 좀 이따 먹게. 좀 이따가 밥 없어. 그럼 좀 이따 밥이 없는 거예요, 진짜.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좀 이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아이가 밖에서 들어오면 손 씻고 밥 먹어가 아니라 손 씻고 밥 먹으면 어떨까? 그러면 아이가 먹고 씻으면 어떨까? 아이가 먹고 싶으면 어떡하?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아, 네 마음이 그렇구나. 그렇죠. 그러면 네 마음이 그렇구나. 그렇죠. 네 마음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감정을 많이 억압당한 세대들이 부모가 되면서 나 그때 너무 억울했어. 근데 이제 마음을 읽어주는데 뭐 예를 들면 네가 화가 나서 이걸 차고 싶었구나. 그랬구나. 재석이가 세월을 때리고 싶었구나. 이제 마음을 읽어줬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면은 그러면 때려도 되겠네 화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가 아무리 얘한테 화가 나도 화나는 건 알겠는데 때리면 안 돼. 화나는 건 알겠는데 때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 화가 났구나. 근데
우리 때리지 말고 말로 해볼까? 이러면 이제 메시지의 균형이 확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될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통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사실 엄마들도 이제 마음을 읽어줘야 된다는 걸 배웠잖아요. 아 나는 안 해주고 싶은데 마음은 읽어줘야 돼. 그러니까 마음을 읽은 다음에 잠깐 고민하다가 해주는 쪽으로 많이 갑니다. 어, 그렇죠. 맞아.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뭐 이거 하나 못 해주겠어? 뭐 이제 이런 마음이 드시는 거죠. 요즘의 훈육은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육자가 들어가는 게 세 개가 있는데요. 네. 보육, 훈육, 교육. 예. 보육은 돌보는 거 위주예요. 네, 그렇죠. 돌보는 거. 이제 교육은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고. 자, 훈육은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계속 반복을 통해서 몸에 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호야 이 닦자. 근데 아, 이 닦기 싫어. 그러면 그 다음으로 태호야 이 닦자. 이 닦자 해서 어느 날 알았어. 이렇게 되는 이 과정이 훈육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일련의 행동들을 빨리 익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제 뭘 가르쳐야 되냐면 싫어도 꼭 해야 되는 거. 그렇죠. 하고 싶어도 참아야 되는 참아야 거. 되는 거. 그거를 가르는 거. 그게 훈육이고요. 그렇죠. 아하. 그거를 집에서 반복을 통해서 얘가 집 밖에 나가서도 아, 자 이번엔 국어 시간이에요. 그러면 애가 자동적으로 국어책을 꺼내고 자 다음 시간은 수학할 거예요. 그럼 국어책을 집어넣고 수학을 꺼내고 이거를 빨리 익힐수록 세상에 잘 적응한다는 거죠. 확실하게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할 것에 대한 이것을 확실하게 구분 줘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네요. 국어책 갖고 왔을 때 가지러 가면 어 맞아 그렇게 하는 거야 하고 국어책을 갖고 오면 잘하는구나. 이제 이때 칭찬이 필요해요. 국어책 갖고 올래? 어, 갖고 와. 어 잘했어. 자 그다음에 연필. 그렇지. 지우개 자, 펴봐. 어 숙제 어딘지 다 아는구나. 해. 응. 해. 어. 하고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를 시킨 다음에 중간에 사라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오 잘하는데 결국 어디까지야? 오 거기 이렇게 해서 옆에서 지도 감독을 하면서 애는 스스로 하는 느낌 칭찬받으면서 이거를 반복하면은 이렇게 훈육이 몸에 배는 게 시간이 오래 안 걸려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귀찮으니까 이 닦어 멀리서 이 닦어 어, 이 안 닦어 이렇게 되면 얘는 엄마 말을 들어봤자 좋은 일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마지못해 가거나 이제 소리를 질러야 가거나. 처음 만들어줄 때 칭찬을 하면서 어, 저는 항상 이렇게 냄새를 맡고 어, 진짜 좋은 냄새 난다. 그걸 칭찬해 주셔야 돼요. 어, 지금 듣고 보니까 우리 저 나은이도 양치질을 뭐 나경원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하라고 얘기를 하면 진짜 그거의 반응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좋은 냄새 난다. 네, 맞아요. 예, 샤워를 하거나 이렇게 목욕을 하고 나도 아 좋은 냄새 난다 하면 예, 나은이가 또 씻고 나온 거 아니에요? 또 아, 그게 이제 굉장히 좋아해요. 거기에 따른 좀 보상을 제공해 주는 건 좋습니까? 아 그거는 이제 그 스티커제도라고 하는데요. 잘해야 돼요. 일단 주도권이 부모한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가 오늘 숙제를 하면 엄마가 스티커를 하나 붙여줄 거고 스티커를 다섯 개 모으면 자 뭐 넌 어떤 상이 받고 싶니? 얘기하면은 그 이제 상이 어 엄마는 이건 적절하지 않아 그래서 만든 다음에 딱 그대로 해야 돼요. 근데 애가 엄마 나 수학 숙제 말고 영어 숙제 됐으니까 한 장 더 줘 이렇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아, 망가진 겁니다. 아, 이게 지금 그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확실하게 부모님께서 주도권을 지니는 아, 네. 상황. 예. 아이가 주도권을 지으면은 이건 모든 거 흐트러진다는 얘기. 그렇죠. 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권위를 갖고 주도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주말에 일어나 9시야 일어났어요. 아빠는 자고 있잖아. 아빠가 안방에서 자고 있어. 그럼 아이 입장에서 왜 아빠는 자? 나는 왜 일어나야 되고? 막 이런 상황들은 아빠가 미리 좀 일어나 있으면 좋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아, 이건 이제 굉장히 이제 미묘한데요. 이렇게 되면 아이가 아빠가랑 자기랑 대등하다고 아. 생각해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애들한테 그 핸드폰을 하는 규칙을 주고 똑같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우리도 똑같이 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아, 그렇죠. 무슨 예, 저, 뭐 회사에서 전화 왔는데 아빠 시간 다 끝났잖아. 왜 해? 왜 해? 이렇게 되죠. 어. 나이 반말로 애랑 어른이랑 똑같냐? 아, 확실하게 구분을. 야 이게 아. 한편으로는 뭔가 좀 어, 오늘 좀 뭐 시원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주도권에 관한 부분. 확실하게 부모님께서 이것을 잡고 예 통제하고 예, 이걸 끊을 건 끊고 예 이걸 해야 된다. 그거는 어때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그 아이랑 입 닦는 시간을 서로 맞춰서 이 시간이 되면 아빠랑 입 닦는 시간이다. 그러면 이제 애가 아빠는 왜 나 닦는데 안 닦아 이런 데니까요. 아, 그러니까 미치겠네, 이거. 아이가 부모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게 되는 시기는 사춘기예요. 사춘기쯤 되면 어 우리 아빠는 자기도 안 하면서 나한테 하라 그러네 하는 정상적인 반항심이. 근데 그건 굉장히 정상 발달이에요. 그건 뭐 정상 발달 과정이고. 네. 근데 그 전에 하는 건 만들어준 겁니다. 부모가. 어 우리는 너랑 대등해. 언제든지 비판하렴.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집안 환경이 만들면 그런 식으로 뇌가 패턴화됩니다. 근데 이제 뇌가 그렇게 만들어지면 밖에서도 똑같이 해요. 선생님한테 가서. 근데 이제 요즘은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에 가면 선생님이 어 우리 그림 그려보자고 이렇게 도화지를 나눠주면은 한 두 명 정도는 이렇게 찢는데요. 그래서 왜 그래? 그럼 그럴 기분이 아니에요. 내 기분이 이걸 할 기분이 아니야. 내 마음을 좀 읽어봐. 그래갖고 이제 선생님이 놀라서 이제 집에다 전화하면 선생님 우리의 마음은 읽어주셨어요?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하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랑 대등하면 학교에 가면 학교 선생님이 나랑 대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아 그러네.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애를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억압적으로 다루라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닌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사회생활 하는데 이걸 갖고 가도 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제 그 교수님 얘기는 그런 거죠. 마음을 읽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설득보다는 일단은 어느 정도까지는 아이들이 자랄 때 때로는 지시. 예를 들어 해야 할 것을 당연히 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거다. 근데 친구가 될 수는 있어요. 언제 부모와 자식이 똑같이 성인이 돼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책임질 수 있을 때. 네네. 아, 이게 좀 사실 그 자녀와의 소통, 우리 그 에, 많은 분들의 고민입니다. 이 과연 자녀와의 소통의 어떤 황금 공식? 이게 뭐 말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떤 좋은 방법이 좀 있습니까? 그냥 소통에 대해서 부모님이 갖고 있는 공식이 있는 것 같아요. 뭐예요? 다 같이 모여서 뭐 과일 접시를 가운데 놓고 그리고 꼭 이렇게 사과를 찍어서 아빠를 먼저 드려야 됩니다. 그런 모습 연출, 연출이라네. 뭐 하여튼, 예. 그러면 이제 아빠가, 그래, 너네는 요즘 어떻게 지내니? 응, 뭐 힘든 거 없어? 어. 뭐,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 머릿속엔 그게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만의 소통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부모하고 자녀가 소통할 때 이 소통의 책임은 부모한테 있어요. 맞죠. 많은 분들은 아이가 진로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바라세요. 아 그래요? 진로. 너의 꿈은 뭐야? 뭐, 너 미래에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너 이래서 어떻게 먹고 살아? 그리고 소통은 아이가 하고 싶어야 됩니다. 아이가 뭔가 얘기하려고 할 때 그걸 듣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소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경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경청만 하면 아주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게 혹시 저 부모님들께서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나 행동 뭐가 있습니까? 이제 요거는 제가 아동을 오래 본 사람으로서 이제 애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 상황들이 있는데 1번이 우리 엄마나 아빠가 날 버리지 않을까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1번이 격한 부부싸움 플러스 이혼 얘기. 그리고 심지어 거기다가 애는 네가 키워.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너무 불안하죠, 아이. 네.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한 번 그래도 되게 오래 갈 수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비교. 그러니까 행복한 양육을 망치는 주변에 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엄친아. 그래서 사촌 오빠는 너 이렇게 갔는데 라든지 뭐 큰아빠네 누구는 이렇게 했는데 해서 굉장히 목표를 높게 잡는 그런 비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아이한테 길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아, 이게 참 또 알면서도 참 이게 또 우리 부모님들도 이걸 알고 계시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이런 얘기들이나 행동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게 이제 사람들 앞에서 아이를 혼내지 않는 것과 카페나 식당에서 아이를 통제하지 않는 것과는 이게 또 구분이 돼야 된다. 예. 밖에 데리고 나갔을 때 많은 애들이 훨씬 더 말썽을 많이 부리는데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사람이 많으면 남의 시선을 의식하잖아요. 그렇죠. 유재석 씨가 애를 데리고 가는데 얘한테 화가 나. 그럼 어떻게 하세요? 일단은 뭐 일단 이 안에서 좀 뭔가 아이를 좀
자제를 시켜야 된다면 바로 좀 얘기를 하는 편이죠. 아니면은 뭐 저는 좀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뭐 어떤 분들은 뭐 그만해. 너 집에 가서 봐. 그렇지. 요거 이제 많이 하는 레퍼토리죠. 네. 너 오늘 너 일단 집에 가서 보자. 너 오늘 집에 가서 봐. 그렇지. 근데 집에 가서 보기 전에 얘가 계속 말썽을 부려요. 집에 갈 때까지는 계속 그래도 된다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 분들이 밖에 나가면 이렇게 누가 날 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인상만 써도 막 눈치가 보이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하지마 이렇게 이러다가 뭐 이렇게 사주고 뭐 그러다 못 참 하지마 했지 뭐 이러는데 저는 이제 타임아웃을 그때는 이제 그 권해드리는데 집에서 나갈 때 우리가 오늘 나가서 어디 가서 밥을 먹을 거야. 근데 그때 엄마는 네가 자리에서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근데 더 디테일하게 하면 저는 뭐 두 번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은 안 돼. 자 그래서 네가 그때 엄마가 그만이라는데 또 일어나면 엄마가 밖에 데리고 나와서 너한테 타임아웃을 할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제가 봐둔데 뭐 백화점에 짐 쌓아두는 뭐 계단. 그다음에 이제 식당이면 이렇게 돌아서 사람들 잘 안 다니는 복도. 그럼 이렇게 해서 거길로 데리고 가서 자 이제 3분 있다가 들어갈 거야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데리고 들어가면 남들 앞에서 혼날 필요 없고요. 내가 얘를 훈육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있는 거죠. 이게 또 저 어떻게 보면 통제를 하는 것이 아이의 좀 자존감과도 연관이 돼 있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좀 많잖아요. 그게 아마 이제 누군가가 통제를 하면 얘가 원하는 걸 못하니까 그렇죠.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정말은 그 반대예요. 자기 통제를 잘하는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습니다. 특히 뭐 같이 일하는데 이분 중에 어떤 분이 전날 술 마시는 걸 통제를 못해. 그래서 맨날 아침에 늦게 와. 정신 못 차려. 자존감이 그분이 높을까요? 맞죠. 그렇죠? 내 스스로가 나를 통제할 때 자존감이 높아지는 맞아요. 것 같아요, 진짜. 뭐 나 피곤하지만 난 항상 제 시간에 가는 사람이야. 네. 뭐 이럴 때. 좋은 부모. 많은 부모님들이 늘상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은 뭡니까? 그냥 전 부모는 모두 좋은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돼야 될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애를 사랑하고 내가 애한테 가급적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애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면 걱정하고 그거 이상 부모님한테 바라세요? 아니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냥 제가 볼 때는 좋은 부모인데 좋은 부모가 애를 키우면 되는데 좋은 부모가 돼서 애를 잘 키우고 싶은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잘을 빼면 진짜 좋은 부모인 것 같습니다. 애들은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근데 엄마들이 이렇게 좋은 부모가 되려고 엄청 애쓰는데 애들은 훨씬 불행해졌어요. 왜냐면 좋은 부모는 좋은 자식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자생적으로 성장하고 자기를 실현하려는 경향을 갖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는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뿐이죠. 그냥 같이 살면 돼요. 나 먹는 거 먹이고 학교 남들 갈 때 보내고 좋은 부모라는 게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부모가 있는 거고 자녀가 있는 거고 함께 사는 거고 그래서 그냥 저는 있는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생각합니다.